안녕하십니까. 저는 특허청 일반기계심사과 김창호 심사관이라고 합니다. 저는 기상청 기획재정 담당관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강하 사무관이라고 합니다. 내려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. 기상청 내용은 안 나오고 이 드라마 한 편이 나오더라고요.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기상청 직원이 보시기에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인가요? 드라마다 보니까 거기 내용이 뭐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되게 고증이 많이 잘 된 기상청 업무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. 기상 관측에 대해서 또 기상 예보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상은 관측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. 날씨나 대기 상태 이런 것들이 되게 3차원적으로 공간상에 분포해 있잖아요. 그 전체의 어떤 공기 덩어리의 상태를 관측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관측 장비를 활용하거든요. 결국에는 이제 기후라는 게 기상의 누적값이거든요. 그래서 기후가 변화하는 걸 관측하려면 당연히 기상 관측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. 드라마에서도 보면 논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비가 올 것 같다, 안 올 것 같다 이런 논쟁 속에서 우세한 주장이 예보로서 채택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. 좀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뭐 꿀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날씨를 확인하는 매체는 굉장히 다양한데 뭐 9시 뉴스의 끝에 나오는 날씨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신문에서 확인하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는 편이고요. 사실 저희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. 날씨 알림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기상청 공식 날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위치에 아니면 관심 있는 지역에 어떤 강한 비가 내린다든가 태풍이 다가온다든가 이런 위험 기상이 다가올 때 또 푸시 알림을 알려주고 있거든요. 기상청에서도 예보 이외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기상청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날씨랑 지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그로부터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, 그게 기본 임무니까요. 그 방대한 자료로부터 어떤 가치를 추출해내고 그것으로부터 경제학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상 사업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서비스, 이런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가장 예측하기 힘든 날씨 예보는 어떤 게 있나요? 여름철은 기본적으로 덥잖아요. 네. 대기가 뜨거워지면 대기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게 되고 에너지가 많으면 아무래도 활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끓고 있는 물에서 공기방울이 정확히 어디에서 이렇게 뽕 하고 올라올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. 끓는 물 물에서? 네. 예. 그래서 이 대기가 굉장히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일 때는 어느 정도의 뭐 우박이든 뭐 소나기가 됐든 그런 걸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예측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. 혹시 드라마 방영 후에 사무관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상청 전체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.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기상청 사람인 걸 다 아니까 기상청 하면 날씨 왜 이렇게 맨날 틀리냐 아니면 뭐 그냥 특별한 뭐 어떻게 예보 하나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다가도 드라마를 보고 기상청이 생각보다 치열한 곳이구나, 굉장히 동적인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다시 하고 그런 부분을 물어보신 분들이 주변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여기 특허청 그 발명의 전당인데요. 저희 쪽에서도 이 측우기가 전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립기상박물관에도 측우기가 전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단한 발명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? 측우기라고 하면 저희 기상인들, 기상청 사람들한테는 어떤 성물처럼 여겨지기도 하거든요. 네. 일반적으로 그 측우기는 조선시대 발명가인 장영실이 발명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. 사실은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인 문종이 조선 1442년에 제정 설치한 세계 최초의 우량기입니다. 서양의 것보다 한 200년 정도 앞서 있는 거고요. 측우기의 의의는 세계 최초로 국가적으로 통일된 우량계라는 것에 있습니다. 조선시대에는 이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? 강우량은 작황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소였거든요. 그래서 그 비온 결과를 측정하고 기록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빅데이터 자료를 쭉 정리해서 과거 기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자료로서 활용을 했고요. 지역마다 측정이 전부 다르면 통일되지 않고 통계를 내기 어려운데 이걸 다 통일시켜서 어떤 세금을 거둘 때 그해 풍년이 들면 좀 많이 걷고 가뭄이 들어서 작황이 안 좋으면 세금을 덜 걷는 이런 애민 정신이 담겨있는 발명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. 특허청의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발명의 날이라는 날이 있는데요. 발명의 날은 5월 19일인데요. 이 날짜가 세종 23년 양력 5월 19일에 이 측우기를 설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다른 여러 조선시대 발명품이 있지만 그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된 거는 이 측우기가 유일해서 이걸 기념일로 정했다고 합니다. 이런 측우기가 만약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된다면 등록까지 갈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출원은 가능하죠. 출원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
특허권이라는 것은 새로운 발명이나 어떤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줘서 좀 발명을 장려하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추구기는 빗물을 받아서 재는 구성 자체로만 보면 지금 심사관들이라면 아마 거절을 하실 거고, 근데 이제 그 세부 구성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보면 이제 원래 그 돌 받침이 있거든요. 그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닥에 이제 빗물이 튀겨서 다시 요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를 막아주는 받침대라든가,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3단으로 분리되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. 비가 적게 왔을 때 좀 아랫부분을 자로 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단 구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수수구라고 합니다. 요 물이 들어가는 입구를요. 좁으면 뭐 바람이 들이불 때 비가 잘 안 들어간다든지, 뭐 너무 넓으면 비가 적게 왔을 때 빗물의 양을 재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. 이 넓이나 높이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기상기구에서 정한 표준화된 그 우량계와 거의 유사합니다. 그래서 기술적으로 고민이 많이 있었고 연구가 된 부분이다. 그런 것까지 특허 명세서에 기술을 하면 충분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놀랍고 또 추구기가 한층 더 새롭게 예.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예. 저희가 현대에 사용하는 또 다양한 관측 장비들이 있잖아요. 이게 이제 뭐 첨단 관측 장비라고 부르는 이중편파 레이더 같은 경우도 있고요. 그런 다양한 관측 장비들도 특허 출원을 하면 또 충분히 등록받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. 최근 이제 출원된 건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. 요새는 이제 성분 분석, 다양한 고도에서의 기압을 재는 기압계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예전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, 좀 더 규모가 작은, 정밀하면서도 좀 개인 맞춤형 그 예측에 관한 기술들이 많이 출원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최근 이제 빅데이터나 AI 관련해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수치 모델화 되지 않는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고려하기가 어려우니까 데이터들을 잘 이용해서 굉장히 작은 단위의 지역에 맞는 그런 모델을 생성해나는 기술. 또 한 가지는 인공 강우, 인공 강설 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존의 이제 기상 관측, 예측을 넘어서서 기상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들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기상청에서 만든 날씨 알림이 어플 같은 것도 특허로 충분히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? 앱이나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저작권에 속합니다. 앱을 포함하는 알림 장치 아니면 알림 시스템 이런 전체로서 출원을 하게 되면 그 전체 어떤 기술의 구성이나 그다음에 그런 작동 방식, 그게 과연 유용한가? 기존에 어떤 쓰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정이 될 만하다면 특허 가능한 것들입니다. 추구기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기상 관련 발명들이 점점 발전을 해서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아주 유용하고 강력한 기술로 발전하기를 믿어보겠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기상청 공식 유튜브도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